반갑습니다. 저는 롯데 이커머스 테크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환이라고 합니다. 본 세션에서는 대용량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롯데 이커머스의 롯데온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온은 롯데그룹의 오프라인 유통사업 자산을 근거로 해서 2020년 4월에 온라인 통합 서비스인 롯데온을 런칭해서 지금 막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지는 잠실 롯데월드 타워에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 여러 훌륭한 직원들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 이커머스는 지난 20년 4월 롯데그룹 통합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인 롯데온을 론칭했습니다. 롯데온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를 비롯해 롯데가 가진 1만 개가 넘는 오프라인 점포, 그리고 롯데그룹 멤버십인 엘포인트의 4천만 명이 넘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3년간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롯데온은 온오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중심 서비스로 지속 성장 중에 있는데요. 특히 올해 2022년은 검은 호랑이 해의 기운을 받아서 고객들에게 더더욱 다가갈 수 있고 기억에 남는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롯데온으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3년 차를 접어든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성을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객 경험을 높일 수 있는 롯데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문화의 변화와 새로운 시도로 2022년을 올해를 미래를 함께 바꿔갈 수 있는 롯데온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롯데온은 데이버스 환경에서 소통과 협업을 매우 중시하고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이뤄내서 높은 성과를 도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DNA를 갖춘 인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원이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대기업의 안정성과 스타트업의 혁신성을 함께 갖춘 회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주제인 대규모 AWS EKS의 워크로드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안정화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왜 AWS EKS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롯데온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과 대규모 AWS EKS의 안정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레슨 앤 런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해서 롯데온은 구축 당시 어떤 요건이 필요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대규모 컨테이너 기반의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동화가 필수 요소이었습니다. 자동화가 안 된다면 많은 부분을 커스텀을 통해서 운영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커스터마이징에 의해서 발생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CI/CD도 빠르게 반영되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건 향후에 최적화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건 기본 요건 사항이었죠. 두 번째로는 컨테이너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컨테이너 상에서 라이브러리와 야물과 같은 환경 파일들이 하나로 구성돼서 다른 컴퓨팅 환경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적시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이 없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지 조정사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안전하고 확장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리형 도커 레지스트리 서비스가 필요했습니다. 이렇듯 롯데온이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요건 사항들이 모두 충족하는 서비스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왜 AWS EKS를 선택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WS는 풀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관리 요소를 추가하거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MSA 환경에서 최적화된 가용성과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스케일링이 정책과 워크로드 간의 확장성이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IAM 사용 권한 제어를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네 번째는 최신의 쿠버네티스를 제공하는 쿠버네티스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AWS가 업버전을 출시하고 관리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업그레이드가 번거롭긴 하지만
계속해서 최신화를 해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시간 리소스를 할당해주고 자동으로 배포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사항이 롯데온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안정적으로 서빙되고 유지관리하는데 AWS EKS가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롯데온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ALB를 통해서 볼로와 그린 서비스로 나뉘게 되고 CD는 스피네이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니터링과 SRE 네임스페이스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다중의 RDS와 DB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사례입니다. 대량 트래픽이 유입됐을 때 컨테이너에서 장애가 발생되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용량과 CI/CD 쪽에서 이슈가 발생된 사례인데요. 평상시 트래픽에서는 블루와 그린 전환 시는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래픽이 기존보다 많이 유입됐을 때 또한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을 때 불특정 트래픽이 특정 모듈에 집중됐을 때 등 언플랜드 트래픽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했는데요. 아쉽게도 레플리카 HPA 등 정책을 잘못 설계해서 특정 MSA에서 이를 받아주지 못한 이슈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EKS 운영 폴리시를 평상시에는 특별히 고민을 못했던 게 제일 큰 페인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CI/CD 파이프라인에서 세 가지 크고 작은 이슈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마이너한 이슈이긴 하지만 하이니 법칙처럼 조그만 징조 여러 개가 결국 큰 이슈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었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드포트 메커니즘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포트 타임 웨이트 딜레이와 블루그린 전환 시간의 타임 갭으로 인해서 어플리케이션 오류들이 다수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이 일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파드의 운영 전환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를 확인해 보니 일부 파드가 비정상 상태에 발생이 됐고 이로 인해서 극히 일부 고객들에만 비정상 서비스가 발생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RDS로의 커넥션 밸런싱 문제로 인해서 특정 슬레이브 노드에 갑자기 와스 세션이 많아지면서 슬레이브 RDS가 스케일 아웃되는 사항이 빈번히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AWS의 10분들의 도움으로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용량을 재설계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롯데온이 오픈 초기에 발생된 이슈다 보니 내부에 운영 널리지 노하우가 많지 않은 상태여서 10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 최적화인데요. 최대한 매뉴얼 작업을 제거하고 자동화 처리를 함으로써 사람에 의해서 발생되는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고요. CD 쪽은 몇 가지 오픈소스를 고민했었는데 MS별로 파드마다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파드 개별적으로 리스타트나 딜리트, 크리에이트가 가능한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개발자분들이 직접 매니지먼트 할 수 있도록 스피네이크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현재도 관련해서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AWS EKS 외에 특정 노드는 자체적으로 커스텀된 OS를 사용하는 서비스 리소스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버전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EKS 1.4 등 다수의 버그로 인해서 문제점, 커널 영역의 커스텀 부분의 유지 보수 이슈 등으로 형상 관리가 안 되었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초보적이면서 기본적인 사항일 수 있는데요. 오픈 초기이기 때문에 다른 이슈로 인해서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게 사항이었습니다. 본 사례 해결은 당연히 EKS 버전업을 했고 최근에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 영역을 매니지드로 전환해서 최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EKS를 운영하는 상황이라면 꼭 성능과 임계치 부하 상황에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운영 시 기존에 확인하지 못한 이슈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워크아라운드로 해결하거나 이후 버전업을 해결할 수 있는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역량 측면이 제일 큰 이슈입니다. 성숙도와 함께 지속되려면 내부의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고요. 문제가 발생되면 초기에는 분명히 근본적인 사항부터 차근차근 점검하는 게 주요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대규모로 운영되는 EKS 영역이다 보니 자동화와 최적화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 MSA 아키텍처를 고려하여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MSA 모듈마다 특성이 있고 사용한 리소스와 대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영 폴리시를 잘 디자인해야 안정적 운영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EKS 운영 상황이라면 동일한 EKS 구조를 별도로 구성하여 성능과 부하 상황에서 EKS 운영 상태가 정상적인지 제대로 동작하는지 어플리케이션은 이슈가 없는지를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롯데온이 대규모 EKS를 사용해야만 했던 이슈가 분명했지만 초기에 여러 이슈로 인해서 적지 않은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 안정화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자동화를 통해서 매뉴얼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가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전문가 집단이 내부에 필수로 필요하고 끊임없는 분석을 통해서 안정화, 최적화 상태를 유지하기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모든 이슈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AWS 엔터프라이즈 서포트를 활용하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국내 사례 외에 해외 사례까지 케이스를 오픈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경험을 간접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더욱 견고한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롯데온이 새롭게 런칭 후에 발생됐던 대규모 EKS 환경에서의 몇 가지 이슈 케이스를 공유 드렸습니다. 이어서 롯데쇼핑 이커머스 파인딩 데이터 번호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관리하고 계시는 김소영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롯데쇼핑 이커머스 파인딩 데이터 부문에서 롯데 이커머스 데이터 레이크를 관리하고 있는 김수영입니다. 저는 오늘 롯데온을 포함하여 롯데 홈쇼핑, 롯데 하이마트 등의 온라인 매출 및 유통계열 오프라인 매출 데이터의 통합 수정서인 데이터 레이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롯데그룹 계열사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던 온오프라인 커머스 데이터를 정형, 비정형 리포트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도출에 활용되고 그 외 다양한 여러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통합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고품질 데이터 유지 및 제공을 위한 데이터 표준 관리, 품질 보증 활동, 데이터 리니지 관리 등의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화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온오프라인 상품 및 매출 데이터의 적재 흐름과 방식을 소개하고 채널별로 사용되는 AWS 매니지드 서비스 활용 아키텍처를 소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집된 온오프라인 데이터가 통합되고 활용되는 흐름과 고려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몇 가지 도출해보았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소개드릴 내용이 AWS 서비스를 활용한 데이터 ETL의 좋은 사례가 되어 듣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적재되는 데이터는 크게 롯데 이커머스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온라인 데이터로는 OLTP 수성 데이터와 분석센터의 집계 데이터, 구글 어널티스 데이터가 있고 외부 데이터 소스로는 계열사별 일반 매출과 온라인 제휴 매출이 있고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록스 등의 오프라인 매출 관련 데이터가 있습니다. 온라인 통합 쇼핑 플랫폼인 롯데온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롯데 이커머스는 국내 인구 절반이 넘는 회원의 구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20년 넘게 축적된 온라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고객을 가장 잘 이해하는 커머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고객에게 온오프라인 경계 없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데이터를 통합하고 융합하기 위한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커머스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는 대고객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소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롯데 이커머스 대부분의 인프라는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고 일부는 온프레미스 형태로 IDC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다이렉트 커넥터 또는 VPN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 데이터 저장소로는 아마존 레드시프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기 1년은 DC2 타입을 사용하여 빠른 데이터 적재 및 쿼리 속도를 제공하였으나
급속히 증가하는 데이터와 데이터 레이크 특성을 고려하여 대용량 볼륨, 고대역폭, 비용 최적화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RA3 타입으로 변경하였고, 레드시프트형 분석 쿼리 가속비인 아쿠아 지원으로 보다 빠른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간 데이터 연동은 반정형 형태의 파일을 사용하고 AWS 트랜스퍼 패밀리 SFTP를 통해 아마존 S3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적재 모듈은 S3 버킷 속성이 정의된 룰에 의해 핀 파일 생성 이벤트 발생 시에 AWS 람다가 실행되고 ETL을 위한 데이터 소스별 AWS 글루 워크플로우로 분기 처리되고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내에 정의된 잡에 의해 수신된 파일이 파켓 형태로 서비스 대용 S3 버킷에 생성되고 해당 파켓 파일을 레드시프트 카피 명령을 통해 논리적으로 정의된 ODS 영역의 테이블에 적재됩니다. 모든 계열사의 데이터가 ODS에 적재된 후에 DWDM 적재를 위한 ETL 배치가 실행되고 적재된 데이터는 비즈 분석센터와 분석회 대시보드에서 리포트로 활용됩니다. 롯데온 온라인 서비스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데이터 성향과 활용 형태에 따라 다양한 DBMS가 이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키밸류 형태의 대용량 데이터를 위해 아마존 다이나모DB를 사용하고 있고 풀텍스트 서치가 필요한 부분에는 AWS 일렉스틱 서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된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아마존 오로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롯데온 고객의 행동 로그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빅쿼리에 저장됩니다. 여러 다양한 조정소에 적재된 데이터들은 큐를 사용하거나 ETL 툴 또는 AWS 글루를 사용하여 준실시간으로 S3에 저장됩니다. GCP에 저장된 고객 행동 로그의 경우는 최초 적재 시 에이브로 형태이기 때문에 파켓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추가하여 S3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서버리스 서비스를 사용하여 아키텍처를 구성하였고 사용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데이터 적재를 예방하여 30TB 수준의 데이터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50만 개 정도의 파일들이 추가 삭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롯데온 데이터 레이크의 사용성 향상을 위해 글루 카탈로그를 생성하여 아마존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아마존 EMR, 아마존 아테나 등의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MSA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최대한 마이크로 서비스 간 디커플링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이크로 서비스 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필요했고 30분 이내에 원 데이터와 100% 동기화가 되어야 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아키텍처를 구성하였습니다. 롯데온과 여러 계열사의 온라인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의 수집 흐름입니다. ETL 트리거를 위한 핀 파일과 함께 협의된 범위의 데이터들이 반정형 형태의 파일로 정선되거나 가져오는 형태로 S3 랜딩 버킷에 저장되어 정형 형태의 레드시프트 ODS 영역의 테이블로 적재됩니다. 수신된 파일을 레드시프트에 적재하기 위한 ETL 도구로서 AWS 글루가 사용됩니다. 글루에서는 압축 해제 및 디코딩, 파켓 변환 등의 파일 작업과 데이터 유효성 체크를 진행하고 정상적인 파일들만 ODS에 적재합니다. ODS ETL 단계는 Redshift copy 명령으로 협의된 구분자, 널 또는 빈값, 날짜 포맷 등의 옵션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연동되는 파일 용량에 따라 파이썬 또는 파이스팍을 사용하게 되며 Redshift 접근을 위한 인증 정보는 보안을 위해 AWS 시크릿 매니저에 설정된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카피에 사용되는 파켓 파일은 크롤러를 통해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를 생성하고 아테나 또는 스펙트럼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추가 채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원천별로 수집되는 수십여 개의 파일들을 글루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파켓 형태로 변환하여 ODS에 적재하고 있으며 글루 잡들을 병렬로 연결하여 처리 속도를 높였고 적재 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는 패키지화하여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잡 실행 시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크림 등의 오류에 대비하여 리트라이 카운트를 늘려 사용하고 있고 제 시도마다 한 트랜지션에 묶이도록 로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파일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를 인포메티카 ETL을 통해 DW 적재 작업이 수행되고 이후에 리포트 및 계열사 제공 등의 활용을 위해 데이터 마트 적재가 수행됩니다. 파일이 수신되어 최종 데이터 마트에 적재되기까지의 모든 흐름을 자체 구축한 ETL 상황판이라는 대시보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각 단계의 처리 결과는 슬랙과
웹엑스의 전용 채널로 알림이 전송됩니다. ETL 처리 결과에 대한 로깅은 커스터마이징된 대시보드 외에도 클라우드 워치를 활용하여 좀 더 자세한 로그 및 오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오프라인 데이터의 ETL 흐름을 표현한 내용으로 온라인 데이터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온라인의 주요 ETL 도구로 글루가 사용되었다면 오프라인에서는 AWS 람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람다의 경우 메모리 및 실행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파일 처리만 람다가 담당하고 긴 시간이 필요한 데이터 적재 처리를 레드시프트 데이터 API를 사용하여 비동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동기 처리되어 콜백되는 후 처리 람다에서 ETL 결과를 로깅하고 모니터링 및 알림 처리를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람다를 사용한 비동기 처리로 적재 실행 시간 동안 발생되는 대기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영수증, 스탬프 적립 등의 서비스에 오프라인 데이터가 준실 시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를 위해 파일 수신, ODS 적재, DWDM 적재가 한 플로어 안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DWDM 적재는 인포메티카로 구성되어 있고 람다에서 AWS 시스템즈 매니저의 샌드 커맨드로 EC2에 설치된 인포메티카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게 됩니다. 계열사별로 S3의 파일이 저장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AWS IAM에서 생성된 계정과 발급된 액세스 키를 가지고 CLI 방식으로 S3 버킷에 직접 접근하기도 하고 온라인 방식처럼 SFTP를 이용하여 파일을 전송하기도 합니다. SFTP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계열사별로 발행된 SSH 키를 사용하고 특정 랜딩 버킷으로 제한하여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계열사별로 관리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데이터가 적재되고 통합되어 여러 채널을 통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품을 통합하였고 온라인 고객에게 오프라인 구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 분석 데이터를 롯데 이커머스 내외부에 다양한 채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고객 타겟팅을 위한 광범위한 기준 데이터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마케팅에 활용되며 제철 식품, 자주 구매한 상품 추천 등의 개인화 서비스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형, 비정형 분석 리포트 외에 데이터 분석가, 사이언티스트, 일반 사용자에게 셀프 쿼리, 셀프 분석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내 외부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아테나, 스펙트럼, 파일 연동 등의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합 빅데이터를 필요한 곳에 적절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내 외부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쌓기만 하는 데이터가 아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매출 증대 및 고객 만족을 위한 플랫폼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절감과 관리 효율성, 개발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ETL을 개선할 수 있는 AWS 매니지드 서비스 등을 검토하고 신규 IT 트렌드를 파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팀 내 데이터 엔지니어 파트 구성원들과 개선 항목을 도출하고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을 파악하는 등의 정기적인 아이디어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전사적으로 AWS와 함께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각 MSA 모듈별로 EC2 인스턴스의 오버 프로비저닝 확인 및 오토 스케일링 적용 등과 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또한 현재보다 개선된 아키텍처 구성으로 성능 개선과 함께 비용도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서버리스 지향 ETL 모듈 중에서 대용량 파일 처리 또는 스팍 사용이 필요한 글루 잡이 아닌 경우 글루보다 조금 더 저렴한 람다로 변경하고 특정 시점 이전에 데이터 또는 사용 빈도가 적은 데이터를 S3의 파켓 형태로 보관 후 아테나 또는 스펙트럼으로 조회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로 EC2에 직접 설치하여 운영 중인 에어플로우와 DWDM ETL에 사용되는 인포메티카 잡들을 AWS 매니지드 서비스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있고 반면 오프라인 시장은 온라인이 가지지 못하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데이터 통합 및 분석으로 유효한 지표를 이끌어내어 활용한다면
모두 상생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저희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적절하게 수집, 가공해야 하고 통합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면서도 다양한 요구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챌린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통합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 사에서 데이터 연동 및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정책 기반으로 AWS의 데이터 관련 서비스들을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보다 손쉽게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롯데온 클라우드 네이티브 거듭나기, 대규모 쿠버네티스 안정화 사례 및 온오프 통합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강연 종료 후 강연 평가에 참여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